편안하고 즐거운 유쾌하고 유익한 방송 피아니스트 김용진의 빵 터지는 클래식 수다 제 1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심하게 춤을 췄나 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손하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음악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음악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죠. 그 중에서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배웠던 뭐 음악의 3대 요소, 멜로디, 뭐 리듬, 하모니 뭐 이런 3대 요소가 있죠. 뭐 멜로디 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나의 표현, 억양 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고 리듬, 또 리듬 때문에 이 곡이 경쾌하거나 혹은 슬프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모니도 마찬가지죠. 멜로디만 치는,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반주와 왼손과 오른손 그리고 화성에 주는 느낌들, 화성이 주는 느낌들은 어떠한 조화를 이루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말고도요, 빠르기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알레그로, 뭐 모데라토, 안단테 이런 빠르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지시어들. 뭐 예를 들면 여긴 점점 커져라, 혹은 여긴 점점 작아져라, 작게 연주해라, 크게 연주해라. 여러 가지 지시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음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많은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쉼표입니다. 좋은 연주자 혹은 그렇지 못한 연주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쉼표를 어떻게 연주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 그렇지 못한 인생 혹은 즐거운 인생, 그렇지 못한 인생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를 위한 쉼표를 어떻게 두고 사느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랫대 TV에서 준비한 이 피아니스트 김용진의 빵 터지는 클래식 수다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쉼표와 같은 시간, 쉼표와 같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심각하게 듣는 다른 클래식 방송과는 다르게 웃으면서 혹은 지나쳐가면서 들어도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도 쉼표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음악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모니도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 쉼표. 네, 쉼표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적 공간감이 달라진다. 저희 피아니스트 김용진의 빵 터지는 클래식 수다도 여러분들께는 쉼표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바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은요, 여러분들 뭐 장을 보러 가시잖아요. 대형마트, 그죠? 뭐 이마트, 저마트, 그마트 뭐 이런 마트에 가시면 예,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통화 연결 음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신 곡, 그리고 봄에 어울리는 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스프링,
1악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곡을 들으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스프링 1악장을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아르테 TV 주요 삼아움 우리는 미래도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영민 씨가 확진이셨고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짱쌤 네, 장대훈 씨가 확진이 돼서 네, 오늘은 영민 씨랑 저랑 둘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단계에서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영민 씨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일주일 바쁘게 지내셨나요? 아, 저는 일단 요즘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음악회 취소되는 게 사실 한 2년 전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막 연주자들이 너무 확진이 많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저도 연주도 취소되고 리허설도 네. 또 미뤄지고 그렇죠. 이거를 너무 오랜만에 느껴서 약간 좀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욕 넘치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니 내 잘못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서 어떻게 또 감염됐는지도 모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러셨군요. 심지어 어제도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을 딱 하려고 손을 얹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아 확진됐어. 그래서 이번 주 리허설은 취소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이제 피아노 덮고 네. 쉼표를 가졌습니다. 쉼표를 가졌군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의 팁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훈 씨가 이제 확진을 못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이제 막 이제 영민 씨랑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 영민 씨가 뭐 저희 프로그램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서울대 석사 피아노도 나왔고 피아니스트로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작곡가로서 그리고 즉흥 연주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즉흥 연주를 해주셨죠. 미래도시도 해주셨고 그 웃긴 것도 좀 쳐봤어요. 웃긴 것도 좀 네. 쳐봤고 그다음에 학교 종이 땡땡땡도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학교 종이 땡땡땡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네, 그거를 에튜드랑 같이 했던 거. 아. 그래서 굉장히 즉흥 연주가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작곡할 때 쓰는 세 개의 화성 네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음 네. 이 세음만 알면 여러분도 작곡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 영업 비밀 아닙니까? 이거 제가 그 가끔 써먹는 할 거 없으면은 치는 이제 그런 화성들인데요. 네. 그렇군요. 네, 갑자기 막 피아노 있는 카페나 이런 데서 아, 피아노 한번 쳐주세요 하면은 네네. 뭘 쳐볼까요? 하면서 괜히 막 약간 멋내면서 하는 그런 좀 그런 게 있는데 오늘 그 비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영상은 녹화보는 안 올릴까 생각 중이야. 아. 왜냐하면 네. 이게 영업 비밀일 수도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너무 알려지면. 나중에 직업이 없어질 수 있고 아 그러면은 네 바로 삭제 조치를 삭제.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민 씨가 알려줄 그 세 개의 어떤 네. 음입니까? 레솔도입니다. 레솔도. 네. 한번 쳐주시겠어요? 레솔도 이걸로 이제 네. 모든 것을 다 작곡할 수가 있다. 그럼요. 한 2시간 반 정도도 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네. 네. 아주 간단간단한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송은 전 세계에도 한 번도 없었죠? 저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처음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솔도로 간단하게 조금만 보여줄 수 있으세요? 우선은 왼손으로 레솔도를 치면서 오른손을 살짝 얹어볼게요. 네. 아까 전에 들었던 네. 배토베. 네. 레솔도.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 레솔도를 좀 쳐주셨잖아요. 네. 그럼 레솔도가 좀 단순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이걸 단순하게 안 보이게 하려면 또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이 레솔도 세 음만으로 화려하게 치는 건 사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리듬을 살짝 바꿔주면서 아 리듬만 네 지금은 레솔도 이렇게 했었는데 네. 리듬을 어떻게 바꾸나요? 그냥 반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레레솔솔도 네.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네. 네. 어이가 없네. 이게 계속 단순단순하게 바뀌고 중간에 무엇이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화려한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네. 영민 씨께서 보여주신 게 레, 그다음에 옥타브 레, 네. 그다음에 솔, 그다음에 옥타브 솔, 네. 도, 옥타브 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리듬만 여기서 조금 더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엇박을 주게 되면은 엇박, 네, 엇박. 둘, 셋, 넷, 셋, 넷, 둘, 셋, 둘, 셋, 넷. 아, 요렇게. 나 뭐 악기 하나 들고 올 걸 그랬어. 이거 다 악기 하나 이거를 한번 해주면 좋은데. 이거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요것만 바꿔도 상당히 바뀌네요. 그리고 이 화성 자체가 네. 대중음악이나 네. 그런 실용음악, 그리고 영화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진행이에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거 레, 솔, 도만 들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씩 선율이 더해지다 보면 아, 이런 진행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럼 그런 진행을 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뭐 노래나 뭐 가요 같은 게 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뼈대는 레솔도네. 네. 뼈대는 레솔도인데 거기다 네. 이제 조금씩 네. 뭔가 조미료를 친 것 같은 네, 네. MSG를 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레솔도만 내 안에 확실하게 있으면. 그럼요, 네. 내 안에 그대가 있으면 딱. 내 안에 레솔도만 네. 있으면. 그 다음에 뭐든지가 할 수 있겠군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두 시간 반도 가능하다. 두 시간 반도 가능하다. 네. 자, 레솔도로 그러면 네. 좀 약간 서정적인 거 한번 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얼레리 꼴레리 아시죠? 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네, 이거를 레솔도와 함께하면 어떤 서정적인 음악이 나오는지 한번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레리 꼴레리인데 레솔도랑 해가지고 네. 서정적인 음악을 만들겠다. 베이스는 레솔도 그리고 얼레리 꼴레리가 합치면 낭만적인 음악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걸 이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박수. 이거를 또 리듬을 또 살짝 바꾸고 네. 화성을 약간 쌓게 되면은 네. 심플하게 하다 보면은 레 이러면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어보신 화성일 거예요. 아. 근데 리듬을 보사뇨. 화성을 또 바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서 따뜻한 차나 네.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시면서 보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만 두 시간 반 동안 치고 있어도 커피 맛이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 네. 커피 한 2리터 먹겠는데, 그죠? 네. 자, 그러면 좀 전에 네. 서정적인 걸 보여주셨는데, 네. 그러면 좀 웅장한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웅장한 거야? 네. 네. 그래서 아까 얼레리 꼴레리에서 보여드렸던 약간 그 구성하고 비슷한데,
이거 또 얼레리 꼴레리인가요? 아, 아닙니다. 그럼요? 같은 걸 두 번 하면 좀 그러니까. 네. 그럼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얼레리 꼴레리가 조금 들리게 됐어. 네. 네. 그렇군요. 자, 웅장한 것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슬픈 것도 가능합니까? 슬픈 거 가능합니다. 네. 그냥 레솔도로? 레솔도로. 레솔도로. 네. 이번에는 레솔도를 한번 선율로 한번 올려 보도록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이 선율로 레솔도 네. 선율로. 네. 갑자기 슬퍼지네. 걔는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싶구나. 잘 살고 있을까? 왜 갑자기 걔가 생각났을까? 뭐 이런 느낌인데? 네. 많은 작곡가들이 이런 음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선율로 계속 네.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작곡을 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방법을 가장 완벽하게 썼던 사람이 베토벤인데 네. 베토벤도 보면은 이걸로 정말 많은 것들을 그렇죠. 했듯이 베토벤이 레솔도를 사용했다면 엄청난 음악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서 약간 멋부리고 싶을 때 네. 사실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만 하는 것처럼 많이 써먹는 사실 저도 겁니다. 피아노를 네. 40년 넘게 쳤지만 네. 이렇게 즉흥 연주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죠. 제가 우리 영민 씨를 또 부러워하는 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뭐 레솔도를 이용해서 뭐 많이 들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들려드린 걸로 해서 네. 좀 즉흥 연주를 좀 이렇게 길게 한 곡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제가 조금 이제 부탁을 드리면 아, 네. 단순하게 레솔도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다음에 레 옥타브로 갔다가 네. 거기서 조금씩 리듬을 엇박을 줬다가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선율이 좀 많아지고 네. 이런 거 지금 다 이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부탁 한번 해드릴까요? 네, 연주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미래도시를 잊지 않으셨거든요. 네. 박수. 네. 네. 대훈 씨가 갑자기 안 나오는 바람에 아, 네. 우리 영민 씨랑 이렇게 코너를 꾸며봤는데 이런 코너도 괜찮겠다 싶어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또 음향으로 한번. 네. 그리고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즉흥 연주를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랑 네.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네. 또 이렇게 작곡을 한번 해보는 좋습니다. 걸로.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훈 씨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꼭 봬요. 네, 다음 주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민 씨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바로 요한 파일벨의 캐논 변주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거 역시도 도솔라미 파도 파솔이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 작곡가 파일벨이 작곡한 캐논을 들으시면서 반복되는 음들을 좀 들어보시라고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완전체로 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있지만 우리는 미래도 씨!
마에스트로 최혁재의 오케이. 오케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이제 이 손을 드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익숙해요. 자꾸 들다 보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그냥 평상시 생활하다가 네. 어 이거 가능하세요? 하면 예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 혹시 우리 방송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방송을 정말 사랑하시고 평상시에도 항상 그러니까, 빵크를 생각하시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진행자님. 자, 오늘 드디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새해라 자대 마지막 시간. 네, 어마어마한 교향시. 그렇죠? 그죠? 네, 교향적 모음곡의 마지막 교향적 시간. 모음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자, 일단 이 사악장의 오프닝은 바그다드의 축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그다드의 축제. 네. 자, 일단 사악장 시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네. 것이 바로 사악장. 사악장은 되게 급박하네요. 시작하자마자 와 급박해요, 그렇죠? 네. 땀빰 따다다 땀빰. 갑자기? 예. 네, 뭐 무슨 일이지? 뭐 그리고 네. 여기에 악보의 사항에 보면 저희가 빨리 쳤던 데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빠르기 말이. 프레네티코, 프레네티코. 네. 프레네티코. 또 제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영어 네. 단어에도 있더라고요. 프레네틱, 부산한, 어수선한, 정신없는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 정신없이 네. 쳐라? 네. 여기는 뭔가 좀 몰아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럼 여기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정신없이 한번 쳐보... 네, 정신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신 좀 놓고 쳐야 되는 거죠? 원, 투. 정신줄 너무 못 쳐 이거. 정신줄 잡고 쳐야 돼 이거는. 틀을 하시면서 고개를 같이 흔드시는. 아, 그래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축제는 뭔가 그 바그다드 시장 뭐 네. 이게 연상되는 그런 아주 부산함이 있는 장면입니다. 아, 바그다드의 축제. 바그다드 하면 이라크의 수도죠? 아, 그런가요? 네. 어, 그렇고. 네. 또 바그다드 하면 또 유명한 또 영화가 있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아, 창피하다. 아, 평소에는 조금 더 잘 부르죠. 연습도 괜찮았는데. 아, 할까 말까 했어요. 네, 할까 말까 했는데 네. 그래도 네. 여러분들께 작은 쉼표를 드리기 위해서. 네. 자,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학자. 네, 그래서 이 축제라고만 되어 있고 이 아라비아의 나이트를 봐도 어떤 부분인지 사실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이 사학자의 오프닝은.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모든 주인공들이 한데 어울린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둘이 그 왕비와 술탄이 결혼을 하게 돼서 행복한 결론을 맺는 악장이고 결혼식의 장면이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 네. 해설이 있겠군요. 네. 음악에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음악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네. 이 곡에 대해서 많은 그 부제들과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게 초안에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얘기의 제목들을 힌트를 줬다가 나중에 다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모든 그 동화, 그 요정들이 나오는 동화의 텔레스코프 같은 곡이다. 아, 네. 텔레스코프, 망원경인가요? 그렇죠. 네. 알고 계셨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원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들었냐면 이 세라자대 천일일 야화 네. 천일일 야화의 뭐 천한 개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 림스키코르사코프는 1001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00하고도 두 번째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서 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또 해설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부제를 적어놨다가 싹 다 지웠잖아요. 네. 지웠던 이유가 어떠한 하나의 팩트나 이야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천일야화를 읽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탄생했던 것처럼 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음악을 듣고 또 다른 이야기를 상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해서 아마도 부제를 다 지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 역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시는 네. 자 좋습니다. 자 사실은 그 바그다드 축제라고 오프닝에 네. 써놨고 그 네. 중간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 상상할 수 있게 세 개 네. 정도 힌트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더 씨라고 해서 바다도 묘사했다 이렇게 아, 처음에 적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언더 더 씨. 네. 갑자기 제 얼음이 되네요. 자 네. 1악장에 나왔던 네. 첫 번째 곡에 나왔던 그. 신드바드가 처음 난파했을 때 갔던 자석섬. 자석섬 기억나시나요? 네. 나는 모든 걸 나는 이 이야기 자체가 네. 어이가 없어. 네. 어이가 없네. 뭐, 자석섬이라니.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어냈구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어낸 궁색하게 지어낸 이야기. 아 근데 재밌긴 해요. 네. 누가 자석섬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요. 안 그래요? 신선해요. 신선하잖아. 네. 자석섬이야. 그래서 그 옆에 배가 가면 배에 있어도 못들이 다 빠진대.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 약간 무슨 우리 원피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일본 네. 애니메이션.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네. 예, 그걸 애니메이션이 이 신밧드의 이 모험, 이 천일야화를 좀 패러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굳이 나눈다면 이 바다와 바다의 항해와 난파되는 그 절벽이 있는 그 자석섬이 이야기가 뭐 어딘지 명확히 구분이 저는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오케스트라 버전을 듣고 한번 이쯤에서 그 난파를 당하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나중에 사악장에 말씀드린다고 빠뜨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지부라고 하는 왕자가 그 섬에 올라갔을 때 예언을 실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땅 속에 숨겨져 있던 화살을 총동체 화살을 꺼내는데 그걸로 뭘 하느냐? 그 절벽 위에 있던 말탄 기사의 거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쏴서 부십니다. 총동활로? 네. 그것도 말도 안 돼. 활이 총동으로 되면 그게 날아가냐고. 야, 총동으로 이렇게 해서 활이 날아가? 화약을 달던지 해서 날아가야지. 어쨌든 얘기니까.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돼서 네, 그런데 이 사악장을 관통하고 있는 리듬이 하나 있죠. 저희가 2악장을 설명드렸죠. 네, 그 띠디디디디디디디디 그 스네어로 하는 네. 있었죠. 딴따따까다단 따따까다단 따따까다단 따따까다 하는 그죠. 네, 네. 곡에 여러 가지 악기로 나오는데 네. 비보로. 네. 비보 그죠. 네. 여기는 또 빠르게 말해 비보라고 써 있어요. 네. 비보. 어떤 비보입니까? 어떤 소식, 어떤 비보예요? 비보가 어떻게 쳐야 네. 됩니까? 제가 좀 등에 식은땀이 나고 있는데 언더 더 씨 일단은 들려드리면서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좋습니다. 저희가 비교적 긴 부분을 들려드리게 되죠? 네. 비보, 네. 긴 부분이 비보예요? 네 자, 해주시죠.
되게 힘든 부분이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힘든 부분이었어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야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게 어떤 악기가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쳤다가 김용진 네. 피아니스트가 쳤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비보의 첫 부분은 비올라가 시작을 합니다. 아, 비올라가? 네. 비볼에서 비올라가나요? 네, 같은 V. 네.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높은 파트에서 네. 퍼스트 피아노에서 나왔어요. 제가 했던 거. 네. 네, 이런 소리가 났는데 네. 피아노로 이 날카로운 소리를 좀 묘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펫과 스네어. 2악장에 주도해 이 리듬을 주도했던 스네어, 그 다음에 호른이 약간 그 두 음색을 믹스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트럼펫으로 고음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은 와, 이 압력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가능하죠. 뚜뚜뚜뚜뚜뚜. 네. 네. 와. 그리고 여기는요? 자, 그 다음에 빠디라다라다. 그 다음에 짠 짜다잔 짜다 할 때는. 네. 제가 처음에 딴딴따다딴딴따다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빵빠레 같은 부분이 나올 때는 역시 트럼펫 그다음에 호른이 같이 네. 네,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리를 볼 때는 여기에 트럼본이 같이 더해져서 네, 더 웅장함을 더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피아노로 치니까 네. 이 관악기의 느낌, 그죠? 뭔가 이렇게 저기 저산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릴 만한 그런 빵빵한 짱짱한 소리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치긴 했지만 그런 금관악기의 느낌은 조금 덜했던 네.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그 갈급함이죠. 그렇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그 연주를 오케스트라 연주 실제 들으실 때는 아, 악기가 이렇게 변한다고 했었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쳤던 부분의 끝 부분에는 조금 더 둥근 소리로 다시 바뀌죠. 이때는 현악기인 첼로, 호른. 요런 리듬 할 때 약간 소리가 믹스된 비슷하죠? 여기에 날카로움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리넷이 더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린스키 코르사코프가 굉장히 관현악법에 뛰어냈던 사람이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같은 리듬이고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면 네. 지루할 텐데 네. 이 악기들의 새로운 조합으로 인해서 네. 그죠? 이 굉장히 새로운 느낌들을 전달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양해요. 마치 천일 야화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 이렇게 엮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맞아요. 눈 다친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하나의 그 네. 모티브를 연결해서 계속 나오는 게 천재가 아닌가 잘 어울리는가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연주할 부분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리듬이 조금 더 격해지기 전에 이제 분위기가 업되는 부분이 있죠. 네. 아, 여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네. 원명 하시는 동안 또 악기 나오는 파트를 설명해 드리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짠, 짠 요것만 하면 되는데 저는? 네. 네. 그 코드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맡은 악기는 금관과 비올라 첼로 베이스가 맞고요. 그러니까 빰, 빰 이런 느낌이군요. 네. 네. 그리고 위에 날카로운 리듬은 네. 목건 악기와 바이올린 연주하게 됩니다. 아, 여기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Q 부분 한번 쳐줘 보실까요? 큐 부분에 아까 저희가 딴 따다다 딴 따다다다 보다 음이 하나씩 더 들어갔는데 손가락이 좀 짧아진 것 네. 같아요. 점점 눌리셔서요. 네. 네.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빠르게 텅깅하는 그 트럼펫 리듬과 거기에 호른이 믹스돼서 이 리듬을 이 어려운 리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만약에 지휘자로서 네. 트럼펫티스트가 네. 리듬이 되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따다다가단 따다가다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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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이렇게 뭐 자기 컨디션도 안 좋고 네. 이게 잘 안 된다. 네. 그 지휘자로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러면요? 네. 안타깝죠. 네. 내일은 잘하겠지 않은 심정으로.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이 부분들을 네. 피아노로 연주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관악기의 소리가 상상이 되신다면
관악기의 소리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까요? 네, 네. 굉장히 화려한 네. 그런 부분입니다. 또 잘 해냈습니다. 네. 아, 네. 네. 이따가 트럼펫 소리랑 꼭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아,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네. 네. 바다 항해하다가 네. 그 청동 거인상이 있는 네. 그 부딪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그렇죠? 여러 섹션인데 사악장에서 이 부분에 결론에 가기 전에 다다다다다다다 약간 배를 타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첼로 베이스의 네. 앞서 나왔던 이 단순한 리듬에 저희가 지금 함께 연주할 때는 들려지지 않겠지만 위에 목관의 화려한 곡이 조금 네. 원래는 이게 더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퍼스트 피아노가 해주실 것이 따따따따딴 그렇죠? 네. 큰 부. 네, 탐탐이 칠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제가 그게 군대 있을 때 이 세라자들 연주해봤거든요. 네, 조금 있으면 축구한 얘기도 나오네요. 네. 트라이앵글을 연주했는데 네. 와 옆에 타악기 애들이 더더더더더던 치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안 터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피아노로도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네. 네, 표현을 해드리겠지만 꼭 예, 이거는 관현악. 교향곡 네. 예, 오케스트라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다다단. 네. 네. 꼭 오케스트라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를 타지만 배를 타고 항해를 가면서 네. 왜 두근거림이잖아. 그렇죠. 도도도도도단. 비장한 뭐 그런 네. 느낌이 나는데. 바바바바밤. 네. 네. 이런 느낌. 아, 정말 너무너무 화려해요. 오케스트라 들으면. 네. 아,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정말 멋진 네. 곡인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1, 2, 3악장도 너무 좋았지만 4악장도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사악장에서 뭐 소리 지르는 영상을 보셨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먼저 이제 좀 스포일러라고 할까요?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마지막 부분을 연주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왕비가 될 그 여자가 왜 쉐라자데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 술탄에게 왜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간디였나? 박애주의자였나? 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네.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네. 저 사람을 구제해줘야 되겠다? 네. 약간 그런 사명감이 있었나요? 괜히 잘못하다 자기 목숨도 버릴 수가 있을 텐데. 아니면은 그런 그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거예요. 나쁜 남자랑 죽이는 남자랑 다르지 않아요? 나쁜 남자는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목숨을 뺏어가는 남자랑은 어떻게 삽니까? 그, 재밌게 하고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술탄을 난 모르게 연모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 세라자데가 네, 자기의 사랑으로 술탄을 치유해주고자 이렇게 들어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살았습니다. 네. 박애주의자죠? 네. 간디야.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 그 술탄의 마음이 너무 잔잔해지고 둘이 사랑이 이루어진 것 같은 마지막 부분을 저희 마지막 끝으로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또 가볼까요? 네.
숨을 못 쉴 것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우리 둘이요? 네? 아니 저 그 둘이요. 이들. 네. 저는 이 마지막 끝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잘 네. 모르잖아요. 네. 정말로 어 해가 뜬다 이러다가 순간 온 순간 확 떠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술탄은 이미 공주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해가 떠서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엘가 네? 네, 영국 작곡가죠. 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네. 얼마나 위풍당당한 그런 행진곡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라자데 저도 되게 많이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교향곡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좋은 교향곡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 이 교향곡이니까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유튜브를 찾으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부분이었더라? 라고 생각이 조금 안 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영상을 네. RTTV 채널에 다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봐주시는 다시 것도 보기, 네, 구독, 다시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라자데를 함께해 주신 마이스트로 체육제 다음 주는 위풍당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체육제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이준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앉아주세요.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귀여워지셨습니까? 아, 제가 네. 자, 방금 연주해주신 우리 색소포니스트 네 이준목 그죠? 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색소폰 천재로 나와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많은 분들께서 색소폰 하면 네. 그러니까 재즈 네. 그다음에 약간 반주용 뭐 이렇게 그렇지. 알고 계신데 네. 그죠? 그런데 사실은 클래식 색소폰 분야가 또 있잖아요. 사실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처음 만들어져서 원래 이제 클래식 음악에 먼저 원래 사용됐었고요. 그쵸.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재즈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식 색소폰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색소포니스트 이준목에 대해서 프로필을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대학교를 연대를 이제 나오셔가지고 졸업은 제가 안 하고요. 네, 졸업은 안 하고 네. 네 프랑스로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프랑스에서 우리가 또 이제 네. 예, 관계가 또 있긴 하지만 클라마 국립음악원 전문 연주자 과정 그다음에 클래식 색소폰 전공 그다음에 세르지 퐁뚜아즈 국립음악원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 최고 연주자 과정 그다음에 클래식 색소폰 그죠? 네. 그리고 파리 스콜라 컨트롬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과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전공을 했어요? 네. 오케스트라 지휘. 네, 맞습니다. 재주가 뛰어나요. 제가 우리 준목 색소포니스트를 프랑스에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악기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악기를 거기다 다 연주를 해요. 기타면 기타, 네. 건반이면 건반, 뭐 색소폰이면 색소폰. 네. 근데 거의 지휘까지 하셨네요. 네, 저랑 네. 있을 때 말고 저 가고 난 다음에 지휘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김용진 님이 귀국하시고 나서 네. 그 후에 네, 지휘하기를 취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필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건가요? 중학교 1학년이었죠. 1학년 때 네. 바이올린으로 영사나토홀에서 네. 협연까지 네. 무슨 곡 하셨습니까? 그때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1악장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바이올린에서 색소폰으로 바꾸신 거예요? 원래 바이올린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네.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이제 중학교 때 전공 레슨 받으면서 이제 우리 김용진 피아니스트께서 졸업하신 서울예고를 제가 또 네. 가고 싶어서 네. 준비를 하다가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네. 남자가 바이올린을 하기에는 네. 길이 너무 좁은 것 같다. 길이 너무 좁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네. 제가 중3 때 이제 바이올린을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아버지 때문에? 네. 원망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네. 막 많이 울고 이제 어린 마음에 그랬었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네, 저는 너무 이제 하고 싶은데 네. 길이 막히니까 네. 좀 서럽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왠지 바이올린보다 색소폰이 어울리긴 해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인문계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작곡을 배우다가 네. 유명한 작곡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제 그분이 색소폰도 같이 이제 네. 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작곡 말고 한번 네. 색소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색소폰은 남자가 가기에 길이 넓은 길인가? 탄탄대로인가 색소폰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그 선생님께서 색소폰을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색소폰을 배워서 네.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죠. 군대로.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색소폰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클래식 색소폰은 이렇게 소프라 엘토 색소폰을 네. 주로 부는 건가요? 네, 엘토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식 레퍼토리 중에 거의 대다수가 알토를 위해서 작곡이 처음부터 됐기 때문에 네. 알토 색소폰이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곡은 현대곡이라고 해주셨어요, 그죠? 네, 현대음악이고요. 네. 일본의 이제 류노다라고 하는 네? 류노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은 이름도 어려워. 네. 네. 세스포니스트 겸 작곡가인데요. 네네. 1948년생이고요. 네네.
미국이랑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한 굉장히 유명한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클래식 색소폰 부르는 주법이나 네. 그다음에 뭐 가요나 좀 크로스오버처럼 부르는 주법이랑 좀 많이 다른가요? 네, 클래식은 아무래도 좀 정제돼 있는 테크닉을 좀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뭐 가요나 팝 같은 거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그런 소리를 더 요구를 해서요. 아무래도 주법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지금 뭐 현대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현대곡이라고 하면은 약간 뭐 화성도 굉장히 현대곡이고 그런 곡입니까? 그렇죠. 화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 음악이라고 하죠. 네. 화성이 없고 네. 조성이 없는 음악. 네, 조성이 없죠. 조성이 없는 네, 음악. 네네. 그럼 살짝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하신 건가요? 캄캄한 이제 밤 바다 한가운데 이제 혼자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작곡가가 네. 일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주술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네, 일본에 굉장히 미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일본 문화에는 굉장히 그 주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네. 많죠. 네. 그래서 현대곡이니까 네. 뭔가의 하나의 그냥 작품으로 네.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아, 네. 약간 손을 이렇게 잡고 있던 손을 이렇게 해서 소리가 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혹시 글리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휘용 하는 아, 네. 그런 느낌이 났었고 네, 글리산도라고 하죠.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부시다가 숨을 네. 계속 들이드시더라고요. 네, 순환호흡. 순환호흡입니다. 네. 순환호흡. 네, 볼에 바람을 머금고 네. 볼에 머금은 바람을 뱉으면서 동시에 코로 들이마시는 그런 주법이죠. 순환호흡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잠깐만, 숨을 내쉬면서 들이마신다. 네, 볼 안에 이제 바람을 머금고요. 머금고 있다가 볼 안에 있는 바람을 뱉음과 동시에 코로 들이마시는 걸 순환호흡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불면서 네. 들이마신다? 네. 여기서만 계속 돈다는 거네요, 그럼 순환호흡이? 네. 코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고. 폐로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폐로 안 가면 숨을 어떻게 쉬어? 입 안에 있는 공기를 뱉으면서 코로 들이마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혹시 놓치셨을 분도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순환호흡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옆에서 보니까요 좀 민망하긴 합니다. 네, 코가 네. 좀 뻥 뚫려 있어야 잘 되는데 네. 제가 코가 좀 막혀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이 현대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색소폰의 뭐랄까 테크닉 네.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솔로 곡을 보여드렸는데 네. 반주랑 하는 곡도 또 하나가 있죠.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유젠 보짜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고요. 유젠 보짜라는 작곡가는 1902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991년에 사망한 비교적 최근 작곡가고요.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겸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네, 그런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유젠 보짜의 아리아 네. 알토 색소폰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 역시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네. 이 색소폰이라고 하는 악기가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1847년경에 처음 발명이 됐고요. 1847년이면 쇼팽이 태어난 해가 1810년이니까 네. 낭만 시대 후에, 그죠? 네. 거의 후기 낭만 그쯤에 네. 이제 악기가 생기게 돼서 네. 아마도 이 클래식 색소폰으로 연주되는 곡들은 현대곡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성적인 것도 그렇고, 네. 예, 느낌도 그렇고, 저는 이 보짜요? 보짜, 네, 보짜입니다. 복자? 아버지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복자는 볶음과 짜장을 같이 먹는 게 복자인데. 보짜입니다, 보짜. 아, 복자가 아니고 보짜. 네. 모짜렐라 할 때 그 모짜처럼. 모짜처럼. 모짜. 네. 보짜. 네. 자, 색소폰 굉장히 역사가 짧은 만큼.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데 우리 준목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색소폰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래? 말씀드렸듯이 네. 원래는 클래식 악기지만 지금은 또 오히려 가요나 트로트 같은 데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재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악기라서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금관 악기잖아요, 색소폰? 목관 악기죠. 아, 목관 악기라고. 아, 죄송합니다. 네. 목관 악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긴 거는 금관인데 네. 목관 악기에 분류가 되는 악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금속으로 만들었으니까 금관 악기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목관 악기에 분류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 악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 리드는 네. 그 클라리넷 리드가 똑같은 건가요?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관악 합주 같은 거 하면은 클라리넷 뭐 선배들이 리드가 예를 들어서 리드를 안 챙겨왔다.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색소폰한테 리드 이렇게 빌려서 껴서 불고 막. 아, 그런 상관이 없군요. 크게 상관은 없죠. 아, 그러니까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네. 있어요? 네, 네. 뭐가 다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께나 이걸 네.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 커팅 그 케인이라는 케인이란 대나무를 이제 잘라서 만드는 건데 네네. 미세하게 두께나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클라리넷을 배우면 색소폰 부르기 쉽다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사실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을에서 본따서 태어났게 됐거든요. 클라리넷 중에서도 베이스 클라리넷을 본따서 네, 네네. 베이스 클라리넷을 본따서 처음에 이제 발명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법이 좀 많이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네. 네, 클라리넷을 불 줄 아시면 색소폰도 소리 내는 거는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소리 내실 수 있죠. 운지가 좀 다른가요? 네, 운지는 많이 다릅니다. 아, 운지가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소리 내는 형식, 방식은 비슷하지만 네. 운지가 좀 다르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색소폰을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 분들께서도 아, 이제 뭐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남는 시간에 네. 내가 하고 싶었던 악기 하나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하신 악기가 색소폰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 소리 내는 게 좀 많이 어려워서 네. 이 악기는 그래도 이 의욕 넘치는 마음 때문에 좋은 악기를 그래도 나름 샀는데 네. 이 소리가 계속 삑삑대고 하니까 네. 에잇! 바로 중고로 팔아버리는 네. 그래서 시장에 보시면 새 거 같은 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네. 맞습니까? 네, 네. 이 네.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처음 배울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모든 악기가 저는 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당연하죠. 근데 색소폰을 배우려고 하시는 또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주변에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악기구나라고 생각하신 분 많이 계시는군요. 네, 근데 어쨌든 악기를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악보를 읽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아,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소리 내는 것도 조금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학위를 받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연주자한테 기초적인 부분은 조금 클래식적으로 제대로 배우셔야 나중에 진도도 더
많이 빨리 나가실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악기를 배우셔야 되니까 먼저 악보를 먼저 읽는 네. 법을 좀 먼저 배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냥 아무한테 배우지 말고 네. 정식적으로 배운 사람한테 네. 처음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배워나가신 것이 나중에 악기를 길게 하는 데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김용진의 음악 에세이 그리고 제 14회 피아니스트 김용진의 빵터진 클래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회가 또 된다면 우리 색소폰 천재 이준목 씨를 다시 모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도 한번 색소폰을 배워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앞에서 네 실제로 좀 배워보면서 야 김용진이 저 정도 하면 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여러분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열심히 만약에 하게 되면 할 테니까 네, 뭐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주시고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색소폰을 배우고 싶은데 한번 어떻게 배우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한 곡 바로 크라이슬러, 프리츠 크라이슬러이죠.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네. 예,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슬픔. 처음 저희가 연주해드린 곡이 Loving You. 네, 마지막 곡은 사랑의 슬픔. 네. 저는 사랑의 슬픔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이 곡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슬픔이라는 감정보다는 이 아련한 사랑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쉼표와 같은 그런 방송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